진이에요. 오늘은 집들이 손님 오는 날. 오늘의 손님은 나도 선영이 한님 언니 오는 날이에요. 아주 재미있는 모임이 될 것 같은데요. 얼른 음식을 만들어 봐야겠죠? 사실 제가 어젯밤에 좀 미리 좀 만들어 둔 것들을 보고 오세요. 오늘은 뭘 만들어서 같이 먹으면 좋을까 하다가 제가 요즘에 등갈비에 좀 빠졌거든요. 등갈비가 너무 좋아서 등갈비찜이랑 고추잡채에 꽃빵 싸가지고 같이 먹으려고 합니다. 고기를 몇 킬로 살까 진짜 고민을 많이 했어요. 한 3킬로 사야 되나 막 진짜 어떻게 하지? 막 고민을 막 하다가 제가 봤을 때 이 모임은 1차로 끝나는 모임이 절대 아니기 때문에 일단 가볍게 등갈비 1.4kg 일단 요 친구들의 핏물을 빼줘야 됩니다. 뼈 맞춰서 잘라주면 되거든요. 저는 한쪽 뼈 쪽을 끝으로 해서 잘라요. 그러니까 한쪽엔 살이 많고 한쪽은 뼈가 가까이 있게끔. 그래야 먹을 때 좀 편하거든요. 나중에 적어도 30분 이상 핏물 빼줘야 됩니다, 여러분. 자, 이제 야채를 손질해 줄 거예요. 제가 등갈비찜에 물을 넣어서 쪄봤는데 시원하고 아주 좋더라고요. 양파는 하나는 찜에 들어갈 거였기 때문에 그냥 이렇게 숭덩. 고추잡채에 들어갈 양파예요. 얇게 채 썰어주면 될 것 같아요. 후추, 저랑 햇님 언니는 좀 밤에 생활을 하는 편인데 선영이는 되게 아침형 인간이라고 해야 되나? 그러니까 올바른 어린이야. 10시, 11시에 딱 자고 아침 일찍 일어나요, 선영이가. 그래서 저희는 좀 일찍 만납니다. 일찍 헤어져야 돼서. 근데 항상 선영이가 일찍 간다고 저희가 일찍 가진 않았는데. 찜에 이런 버섯 들어가면 좋더라고요, 저는. 일단 이렇게 지지대로 만들어주고 하면 좋아요, 안 흔들리게. 옛날에 요리 배울 때 어떤 요리든 당근을 먼저 볶으면 안 된다고, 당근에서 노란 물이 나와서 색을 망친다고. 지금은 전혀 그런 거 안 지키고 그냥 막, 그죠? 엄마 무조건 당근 먼저 볶으면 안 된댔어. 뭐야? 이게 보이시죠? 이렇게 누르면 이게 지금 핏물이 빠졌는데도 이렇게 누르면 핏이 이렇게 나와요. 근데 이거 저 이런 거 좀 좋아해요. 좀 뭐라 해야 되지? 귀에 귓밥 파주는 느낌으로다가 이렇게 누르면 피 나오면 뭔가 희열을 느낀달까? 나왔어! 그래도 많이 빠졌는데 그냥 좀 신경 쓰여서. 국간장 140. 집에 있는 생강가루 다투아. 맛술 50ml. 그리고 매실 액기스, 매실청 없으시면 안 넣어도 되는데요. 이것도 50ml. 제가 봤을 때 이 고기 좀 잡내 날 것 같아서. 와, 겁나 불편해. 안 돼! 이거 어떻게 들어? 편한. 설탕 5큰술 넣었고요. 그냥 쉽게 돼지불고기 양념 사가지고 해도 좋은데 워낙 양념 만들어 먹는 걸 좋아해가지고.
그리고 여기에 하이라이트는 김치가 들어갈 건데 김치를 아주 깨끗하게 씻어서 고춧가루 없이 찌는 거거든요. 물 400ml 어저께 재워둔 양념이 아주 잘 된 것 같거든요? 재워졌습니다. 근데 진짜 압력밥솥에다가 등갈비 하면은 진짜 달라요. 근데 김치도 넣어야 되는데? 큰일 났다. 뚜껑이 안 닫힐 것 같은데? 제발 닫혀야 되는데 이게 안 닫히면 안 되는데? 닫힌다! 잡채용 고기 샀고요. 하나, 둘. 아, 밑간을 하기 싫으면 안 해도 되긴 하는데 고기만 따로 밑간을 해놓으면 또 고기에서 또 다른 맛이 나니까 또 맛있어요. 잡내도 잡아주고. 오늘도 아위 마이리로 볶아보도록 할게요. 지금 제가 되게 불편하게 했는데 원래는 고추기름 먼저 낸 다음에 돼지고기 굽는 게 더 편하거든요? 이거를 이제 같이 볶을게요. 파랑 양파. 이 지금 압력밥솥에 김이 올라오고 있어서 이제 좀 시끄러울 수 있거든요. 양해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고추. 여기에 지금 간이 돼지고기 간 한 거 말고는 없잖아요. 이제 간을 해줄 건데 굴소스를 넣어줄 거예요. 요리사의 특권은 맛을 볼 수 있어요, 먼저. 너무 좋아. 맛있어. 뭐야, 귀여워. 이거는 실리콘 찜기. 헉, 안 들어가나? 뭐지? 안 들어가면 안 되는데. 머리를 써야겠어. 나머지는 에어프라이어에 돌려서 연유를 찍어 먹으려고요. 뿌듯. 짠! 완성! 아바바바바나나. 아니 뭘 이렇게 불렀어? 아 짐이 너무 많아요. 갈 거예요? 오십니까? 어머님 댁 가야 한다. 갈까? 야 왜 이렇게 많이 들었어? 맛있겠다! 맛있겠지? 내 얼굴거리만 수고하셨어요 사장님. 손 닦고 왔어요. 너무 먹고 싶다. 언니 원님 언니 오기 전에 먹을
포켓몬이를 데리러 갔고. 이야, 밥이 완전 배치기 보고. 야, 근데 음식 냄새가 1층에서부터 나는데요. 아, 진짜 난다니까? 이렇게 타자마자 냄새가 진동이요? 이거 뭐야 했더니 여기 이거 신현이네 집이라. 아유, 안녕하십니까. 아, 씨, 볼 때마다 놀래. 보세요. 우와, 뭐야? 야, 뭐야? 내가 나의 허리를 위해. 이거 일을 한 거야? 와. 김치집으로 저기 묵은지로 시도가지고 드려보세요 일단. 이것도 언니가 했대요. 이게 상 포장 이게 포장해서 한 게 아니라? 아유, 꽃빵은 제가 못 만들었고. 그래서 같이 이렇게 먹는 거? 아니 그건 아니고. 잘 먹겠습니다. 아유, 정말 감사드립니다. 에이, 이게 진짜 얼마 만에 진짜 몰라. 야, 너무 오랜만에 됐어. 너 이사한 지 얼마 됐지? 한 달 넘었어요. 한 달 됐는데 세 달 됐지. 세 달 더 됐지. 세 달 됐지. 내가 그 오피스텔에 두 달 살았는데. 그렇게 오겠다 했는데 계속 미루다가. 그러니까 지금 세 달이 지났어. 세 달이. 그 우리가 만난 지가 한 달. 뭐지? 한 달 넘었지. 이게 스토리라는 거지. 그럼 너무 귀여워? 귀엽다. 이거 착장 아니에요? 뭐라고? 착장 아니에요? 아니 무슨 소리야. 밥집 때가 앞접시 우리 집에서는 앞접시. 너무 맛있겠다. 나 등갈비 너무 먹고 싶었는데. 어, 밥도 너무 맛있다. 그래요? 요즘에 이게 집에서 하는 밥이 너무 맛있어. 은혜밥도 아, 맛있다. 뭐야 이거? 약간 김치찜 같으면서도 돼지갈비면서도 뭔가 아, 맛 너무 했다. 김치 장면이 맛있는데? 갈비찜에 김치 들어가는 약간 근데 이거 느끼한 게 아니라 약간 리뷰하는 거 봐. 이게 어쩔 수 없어. 직업병이야. 너무 맛있다. 이거 얼마나 끓인 거야 이거? 압력밥 속였어요. 국물이 빨리 되겠지? 근데 언니가 해준 밥 먹고 싶어. 그러네. 술 해야 되는데 또. 언니네. 이제 거의 다 끝났어. 너무 귀여운데? 너무 맛있어. 귀여운 거야? 그러지 않아요? 어때요? 짜요? 이거 페루체... 왜 이러지? 굴소스. 이거 고추잡채. 고추잡채? 응. 내가 이거를 시켜 먹거든? 별로 안 좋아해가지고. 야, 느낌 훨씬 나. 사먹는 거 같아. 응. 아니, 사먹는 거 더 맛있어. 수막! 수막향 되게 좋다. 피망 슬... 그 다진 피... 피망 맛. 너무 맛있다. 너무 고마운데? 간식 하나씩 먹어. 이 간장 베이스에 김치가 들어가니까 너무 맛있네. 그치? 이거 너무 특이하면서도. 나도 이렇게 한번 해봐야겠다. 김치 꼭 씻어서. 너 이거 영상 올라? 응. 아니, 이거? 간도 딱 맞다, 야. 하나도 안 짜고. 이거 잘한 거야. 야, 손절 거야. 오늘 아침 댓글에서 웃는 거 같은데. 아니, 도너츠 영상 그걸 하는데 리뷰를 하는데 진짜. 맞아, 나도 그 생각했는데. 너무나 기가 막히게 잘하는 거야, 리뷰를. 맛 표현을. 맞아. 영상이 먹방 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표현한 사람이 어딨냐? 그냥, 아, 맛있습니다 하면서 그런 거지, 그냥. 나도 그 생각했어. 언니가 막 맛을 진짜 디테일하게 하길래. 아, 그래요? 아, 진짜 직업병. 왜 갑자기 칭찬을 해주시는 거지? 아니가 말라, 진짜로. 근데 거기 보면 진짜 맛있어. 난 시켜 먹어보려고. 야, 너 그림 너무 잘 그리는 거 같아. 언니, 저 큰 거 너무 귀엽다. 저거 봐봐요. 진짜 잘 그려. 제가 그렸다니까. 저거 큰 것도? 진짜 봐봐요. 큰 거 못 봤네. 아니, 저 가까이서 봐. 왜? 딱 저거 가까이서 보면 진짜 신기해. 잘 그렸어. 진짜 아까 나 깜짝 놀랐어. 와, 이거 우주를 끌어다 안 가. 너무 이쁘네. 너무 예뻐. 너무 잘 그렸어 진짜. 야, 너 진짜 잘 그려. 이거 프린터 뭐지? 아이씨. 언니 완전 티 안 나죠? 오늘 몇 시까지 드시려고요? 한명이 달렸죠. 9시 반? 10시? 인간 진짜 성형 표시 난 너무 좋아. 얘는 조합을 어떻게 잘 맞히지? 대단해요. 우리가 이런 모임이다. 야, 저도 서로 칭찬해 칭찬해주고 서로 위로해주고. 기분 좋아진답니다. 맞아. 오랜만이네요 식사. 아, 그죠. 여기서 오랜만에 만들어서 먹어보네요. 근데 여기 있으니까 느낌이 또 다르네요. 처음에 식탁 왔을 때
집에 뭐 아무것도 없을 때였거든? 한입 언니 집 냄새가 집에 퍽퍽 튀는 거야. 어, 진짜 신기할 정도. 냄새가 막 언니 냄새 배어있으니까. 이게 여자에서 패브릭인데. 메인 배불. 뭐지? 다 드시네, 그래도. 다 먹었다. 선생님 다 먹었어? 네, 지금 참아야지 또 후식 먹고 저녁도 먹을 수 있어요. 이 모임은 1차로 끝나는 모임이 절대 아니기 때문에 안 먹어줘가지 마요. 요즘에 유장이 좀 줄어가지고 먹방에서 유장이 줄은 것보다는 좀 입맛이 떨어졌어. 그래서 옛날에 비해서 많이 못 먹거든? 조금 줄어드는 것 같아. 많이 줄어들었어. 진짜? 살이 빠졌다야. 진짜요? 진짜? 3kg 빠졌어. 그걸 관심이 없을 것 같아. 몰라? 아, 정말 보고 싶다. 나 안 봤는데. 그랬나? 나 오늘 안 나와가지고. 한글 이름이 좋은 것 같아. 언니도 한글 이름이지? 나 때 한글 이름은 진짜 많이 없었어. 그 맞아. 신이가 무슨 뜻이니? 이렇게 예쁜 딸을 낳아주시니 저희에게 복을 가져다 주시니 복을 가져다 주시니 저희에게 큰 가족을 가져다 주신 복을 가져다 이런 뜻으로 지으신 거거든요. 저희 엄마 아빠가. 시원이는? 시원이는 좀 나만 좀 가볍게 시원시원하게 모든 일 다 잘 되라 그래서 시원시원 단결. 좋다. 좋은데? 시원이는 그때 당시에 그 조금 남자 이름 같다라는 얘기를 많이 들었었어요. 중성 약간 그런 이름인데 시원이. 나는 이름을 내가 만약에 아이를 낳는다면 오빠가 최씨잖아요. 그래서 뭘로 지을까 막 그냥 진지하게 고민한단 말이에요. 그냥 재밌으니까 나는 한글이 짓고 싶은가? 근데 최씨가 예쁜 이름이 많이 없는 거야. 한글 이름이 붙을 게 좀 약간 붙이기가 좀 애매해. 되게 한자스러운 첫째잖아. 첫째잖아. 그래서 오빠랑 심심할 때 고민하는데 오빠 맨날 막 최리필터 이런 거 해요. 짜증나. 야 너무 이쁘다. 얘는 바닐라. 얘는 딱 봐도 바닐라. 라벤더. 얘는 딸기. 아 배민 시켜야죠. 배민 모델이니까요. 딸기 레몬차. 유자차. 집에 차 없어요? 무슨 차요? 아, 녹차라. 햇님 언니 사과 청 끓여드릴까요? 아니. 아니 좋아요. 맛있긴 한데. 좋아. 제가 봤을 때 이거 저녁 점심 저녁은 2편으로 올려야 될 것 같아서 집들이 여기서 끝내는 게 맞나? 진짜요? 진짜? 너무 길어. 진짜? 이거까지 하고 끊어. 아니 너무 길어진다고 저, 오빠. 저녁 먹고 저녁 후식 먹는 거를 또 붙이면 그거 한 편 나오겠지. 아까 전에 문을 열었어. 그래서 휴지를 아 휴지 사왔어. 어 언니 뭐 사는지 되게 기대된다 이러는 거야. 나 안 사왔는데? 그래서 아니 진짜 이러자 그러더니 그래서 에이 설마 에이 설마 이러면서 진짜 아무것도 안 사왔어. 야 나 미리 내가 민성을 오라 했잖아. 어, 줬잖아. 나 야, 에어컨도 주고 그래. 줬어. 맞아요. 그래. 누가 그랬어? 그래서 와 신이도 안 주는 이 구박을. 그러면 제 선물 드릴게. 저 선물 사왔어. 야 난 줬다고 미리. 내가 아니, 선물이 없는 게 아니라 나 미리 줬어. 3개월 전에 미리. 줬어. 이거 에어컨 주고 식탁 주고 다 줬어. 니네 준 저의 선물. 그 귀여워. 우와 뭐야? 뭘 대단한 걸 갖고 왔길래. 대단한 거 아닌데요. 키고 있어? 수준 아니에요. 우와 이거 너무 좋아. 우와 너무 예뻐. 이거 라기올이라고 프랑스에서 되게 유명한 브랜드거든요. 우리나라에 인기 많아요. 우와 이거 너무 예뻐. 이거 제품이에요. 우와 손잡이가 여기 편해. 어 여기 그립감이 오지네. 어, 그립감이 여기 일부러 이렇게 맞는 것 같은데? 어떡해 너무 예뻐. 언니가 아유, 저번에 스테이크를 시카로 쏘는 걸 보고. 아 맞네. 아이고 카드 사줘야겠다. 이렇게 너무 좋아. 이게 고객카드. 그리고 또 있어요. 또 있다고요? 네. 많이도 준비했네. 언니 감사해요 언니. 아니 이거 해님언니 것도 있어요. 네? 너 뭐 이렇게 많아. 그러니까 뭐 아니 제가 바리바리 쏘았다니까. 쌀 갖고 왔어요.
나눈네 집에서 딸 너무 맛있게 먹어가지고 내가 그래서 진짜 맛있어. 아 제일 좋아. 아 제일 좋아. 나 요즘에 쌀 국물 잘 먹는 거야. 언니, 햇님 언니 집들이 미리 선물이고요. 야 니가 지금 선물 중에 제일 맘에 들어. 너무 좋아. 너무 좋아. 쌀이 맛있으니까 다 맛있더라고. 그러니까 쌀이 그렇게 중요한 거야. 이런데 이걸 어떻게 1편 남아? 아까 끝냈어야 했다고. 안녕. 끝났어 너는? 네. 뭐 있어? 야! 현중이 최고야 여러분. 필요한 거 사섰어. 야 아, 이게 다 졌다. 나오는 거야 나오는 거야 어? 인생 짬바가야. 다 필요 없어 현금이야. 빨리 두 손으로 받으세요. 뭐지? 지금 햇님 언니가 지금 얼마입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래 이거 말한 게 없다. 그냥 너부터 좋아. 어쩌면 내가 아까 1층에서 그게서 언니가 몰래 봉투 찾아가지고 했을 수도 있어요. 이렇게 센스가 넘칩니다 선물들이. 너무 감사하네요. 쌀이 짱이죠. 그래 현금으로 쌀 사. 나 레몬에 다 있었는데? 다 언니꺼. 우리 언니 줄까요? 신 언니 줄까요? 야 여기다 줘. 오. 다리 같은데? 너무 편안하게 좋아하시구나. 완전 내 손으로 풀게요.